자, 하나씩 볼게요. 어? 오. 그냥 바닷가에 있는. 야, 이거, 근데 이거 자체가 되게 스포다. 왜냐하면 우리 뮤직비디오에서 이제 나올 곳이기 때문에, 예. 되게 느낌있게, 의자 하나가 딱 있어요. 짝다리를 짚으면서. 자, 그리고, 이거 보여줘도 되나? 아, 술 취한 사람 아닙니다, 여러분. 예, 술 취한 사람 아니고, 접니다. 예. 유난히 짧게 나왔어요. 굉장히. 아, 누가 찍었는지 이렇게 짧게. 예. 하지만 요 아래, 다리가 여기까지 있다는 거. 예, 여러분들. 굉장히 깊은 곳이에요. 낮은 곳 아니에요. 굉장히 깊어요, 여기. 예,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좀 느껴주시고요. 왜 옷이 좀 젖어 있죠? 예, 이것만 봐도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? 예. 이날 굉장히 추웠다는 거. 와. 그래서 사실 약간 움츠려져 있잖아요. 요날. 차. 빠밤. 아, 여기도 바닷가고요. 지금 모래를 조금씩 주시면서 이 모래를 내가 어떻게 했던 것 같은데? 뭐였지? 이렇게 뿌렸나? 네, 모래를 뭘 하고 있어요. 아, 아무튼 네, 사실 뭐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. 바닷가에서는 모래랑 이제 물 그리고 이제 하늘 이제 바람 이런 거 뭐 이 정도. 네. 그래서 이 손은 누구지? 기현인가? 기현인 것 같은데? 예. 우리 매니저 기현이. 예. 그래서 저한테 조금 나눠주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. 이야, 아, 이거 다 보여주네. 자, 짜잔. 자, 이게 제주도에 있는 어느 오름인데요. 지금 제 기억으로는 촬영이 한신 남겨두고 잠깐 쉬고 있는 타임이었어요. 왜냐하면 이때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되고 저만 오롯이 있어야 되는 신이었거든요.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통제하면서 잠깐 기다리고 있었던 거. 예. 이분은 저 샵의 원장님 다오쌤이라고 지금 있어요. 예, 이렇게 저랑 같이 있는 걸 찍어주셨네요. 자, 그리고 아, 여기서 또 춤을 추고 있죠. 예, 사실 아, 이렇게 춤추면 안 되는데. 예, 항상 저는 이제 춤추고 싶어가지고. 예, 이렇게 또 팔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아, 여기 이때 날씨 굉장히 좋아가지고 좀 아쉬웠던 기억이다. 너무 촬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가지고. 이때도 셀카 되게 많이 찍었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게요. 아, 역시 셀카 찍고 있네. 예, 셀카를 제가 이제 찍으면서 흡족해 하고 있는 이 표정. 예, 아, 멋지네요. 이 뒤에 있는 산들 이쁘죠. 이 산이 약간 요거 같지 않나요? 아니라고요? 이거일 수도 있는데. 자, 아, 아니야, 이거 다른 거다. 오, 비슷했어. 자, 요게 뭘까요? 요, 여러분들 뭘 것 같아요? 한번 보내주시면. 요게 뭐냐면 동굴입니다. 이날 새벽 촬영 했을 때 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촬영을 했어요. 근데 이게 굉장히 멋있게 제가 가편집을 봤을 때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. 네. 오, 위에서 봤을 땐 이랬구나. 제가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막 뭐 뿌려주시고 막 그렇게 했던. 그리고 이 자세히 보면 초 같은 게 보이죠? 예. 네. 이런 것들이 이제 뮤직비디오에서 나올 장면들.
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액션씬이 있어요, 여러분. 우리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제가 엄청나게 뛰어요, 어디론가. 네. 근데 마치 액션, 그 영화에서 나오는 네. 뛰는 장면 있죠. 정말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까진 아니지만 네. 굉장히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어디론가 좀 뛰어가는 듯한 느낌. 예. 굉장히 잘 찍으셨다, 이거. 예. 짜잔. 야. 이게 제가 쉬고 있을 때인데, 사실, 뭐, 카메라 렌즈 바꾸고, 뭐, 장소 조금 이동하고 할 때, 뭐, 잠깐 차에 갈 수는 없고, 왜냐면 이게 또 산속이다 보니까, 여기 안에서 다 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앉아가지고, 빨리 바꿔주세요. 약간 이렇게 딱 주문 외우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핫팩도 갖고 있고 이렇게 좀 따뜻하게 나름 보온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래도 예쁘게 나왔네요. 와 이런 사진 너무 좋아. 나도 저 현장에 있는 것 같아. 그죠? 약간 현장감 있는 사진들이 좀 보면 설레는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같이 뭔가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사실 이제 연예인으로서는 안 보여주고 싶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다 꾸며지고 뭔가 돼 있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, 또 제가 예전에 또 SES를 좋아했던 과거 경력상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좀 커요. 예. 그래서 SM에서도 또 옛날 SES 누나들 뭔가 있으면 다 풀어주세요. 저도 한번 보게요. 예. 그만큼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고 싶지 않았을까 해서 저희가 그냥 대놓고 다 준비한 사진들입니다. 자, 마지막 사진! 짜잔! 아, 이게 나왔네! 아, 그래요, 이 연못.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정말 그 의자 하나 놓고 그 위에서만 찍어야 되는데 아, 이걸 찍어주셨구나. 와, 스텝 중에 진짜 힘, 진짜 센 스텝이 한 명 있었어요. 우와, 그분 없었으면 업을 사람이 없어요. 기현이가 날 업어야 되는데 기현이랑 나랑 키가 거의 비슷하고 아, 기현이 안 업을 수 있냐, 나? 업을 수 있어? 일로 와봐, 업어봐, 일로 와봐. 자, 업어봐, 일로 와봐. 빨리, 빨리. 업을 수 있나 볼게요. 예. 자, 이거를 한번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여기 이렇게 올라가고 자, 여기서 저기까지만 가는 겁니다. 예. 자, 갑니다. 야, 다음 거 아니야? 야. 자, 이렇게 하면 저는 여기 빠져 죽었어요. 예. 네, 바로 빠집니다. 어디 갔어, 사진? 왜냐하면 여기가 물이고, 이 스텝이, 이, 여기도 막 돌 같은 게 있어가지고, 막 이러는데, 아, 근데 이분 진짜, 이분 없었으면 우리 기현이가 저를 업어줬었겠죠. 예. 아무튼 감사합니다. 이 시간에 빌어서. 자, 극한 직업이라고. 스태프분 고생 많으시네요. 예. 많은 분들이 진짜 고생고생해서 찍은 사진이었고, 사실은 이거 보면 여기 때는 좀 낮이었죠. 근데 이렇게 보면 그 뮤직비디오에는 밤으로 나오는데, 저희가 딱 해질 때 찍어가지고, 해질 때 찍은 것만 나온 것 같아요. 예. 아, 아무튼 이때 생각나네요.